연부 역사가 그냥 있어야 돼. 연부 역사가 어떤 역사인 줄 알아? 정말 뼈 아픈 역사예요. 그 역사가 없어서야 미래 없어지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송을 기대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비슷한 시기 나눔의 집 공익 제보자들도 최촌 면사무소로부터 기막힌 얘기를 들었다며 PD수첩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느 날 태촌 면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들 업무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길래 그러면 그 공물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팩스를 받았는데 나눔의 집에서 남녀를 포함해서 입소자 희망하는 입소자를 알아봐서 추천을 해달라라는 공문이었어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나눔의 집에 남성을 포함한 일반인 입소자를 모집한다는 공고였습니다. 보고 경악을 했죠, 사실은. 그렇게 요양시설을 만든다고 하다가 문제가 돼서 지금 문제가 이렇게 커지고 민간합동 조사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도 그런 공문을 뿌려서 일반 입소자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민관 합동조사와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던 시기. 입소자 모집 공고를 낸 이유는 뭘까? 앞으로 지켜봐주세요. 만약에 후원자분이 새로운 입소자를 또 모집하신 거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입소자를 모집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렇게 했지 그것을 제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모집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설장은 단순 문의였다고 해명했지만 공문에는 분명히 협조를 바란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20명에 대한 이게 기능봉환을 해가 건물이 지금 지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행을 하지 않은 어떤 조치에 대한 답변이지 더 이상은 아닙니다. 뭐 이사해서 결정을 할 사항이지 이게 가대 해석을 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나눔의 집 법인 이사진들은 그간 수차례 이사회에서 호텔식 요양원을 언급했습니다. 이안부 할머니 네. 입소자들은 앞으로 또 들어나봐야 정도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 많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요양 시설로 변경을 해가지고 뭐 나중에는 이제 그걸 호텔식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이제 뭐 경쟁력이 있잖아요. 지금 호텔식으로 안 지으면 경쟁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100억 정도를 잡아야 우리가 100여 명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후발주자니까 잘 지어야 됩니다. 땅을 사고 후원금을 비축한 건 이런 이유에서가 아닐까. 이사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한 희망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희망이 현재 그런 걸로 진행형이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행형이 아니고 희망이면은 문제가 안 되나요? 참 저도 대묻고 싶습니다. 내가 나는 돈을 벌고 싶다 재벌이 되고 싶다 했다고 내가 재벌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꿈도 그러면 가지면 안 되나요? 나눔의 집 법인 이사진들은 토지 매입은 호텔식 요양시설 때문이 아니라 주차난을 해소하고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인권센터가 지금 초창기 인권센터 도면은 있어요. 설계 도면은 있는데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해서 이걸 바라보게끔 이렇게 만들게 돼 있더라고요. 그 설계도서를 보니까. 나눔의 집은 2012년부터 국제평화인권센터를 짓겠다며 후원금을 받아왔습니다. 배우 김성령 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방송인 유재석 씨를 비롯한 유명인들의 기부가 이어졌고 수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는 운영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들어본 적이 없고요. 고액의 후원자들이 후원을 하셨을 때는 평화인권센터로 이렇게 유도를 해라. 그 건물이 건립을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가 들었었거든요. 직원들조차 정체를 알지 못하는 의문의 기구. 2010년 이후에는 활동 기록도 없습니다.
센터 직원도 없고요. 저기 나오는 사람 사진들 이거는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를 알리는 홈페이지에서 알리는 거죠. 계속해서 나눔의 집의 수건 사업이 국채평화 인권센터를 짓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국채평화 인권센터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다 거짓말이고요. 사실 이 활동은 나눔의 집에서 일본군하고 역사관에서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지금 이 활동은. 지금까지 모인 지정 후원금만 8억 3,400여만 원. 하지만 2014년 착공식 이후 건립 사업은 수년째 표류 중입니다.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그 자료 수집하고 자료를 또 사갖고 와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예형은 얼마 안 들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을 채우고 어떤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은 정말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연구하는 연구위원들의 급여를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인권센터는 앞으로 이 할머니들이 안 계셔도 역사를 어떻게 왔는가 그 역사의 그 기록물을 남기는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해야 될 일이라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이라고 말하는 그 조직으로서는 뭔가 좀 성질이 맞지 않고 활동도 없고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뭐 역사관이나 이런 데서 다 할 수 있는 활동을 뭐 또 중복적으로 하는 대개는 뭐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뭐 하는 사업 어디 보조금 그 받아서 하는 사업 어쩌면은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만든 그런 단체가 아닐까? 국제평화인권센터는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엄밀히 말하면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과는 관련 없는 별도의 단체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국제평화인권센터에 대해 등록 말소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